자, 오늘은 설 전날이에요. 설 2부. 집에서 내놓은 사람들 특집입니다. 내놓으신 분 인사. 반갑습니다. 토마스입니다. 어필입니다. 초상권. 예, 노크입니다. 기학구입니다. 예, 아닙니다. 저 포함 7명 집에서 내놔서. 자, 스프링쿨러 새로운 3번 코스. 올라오는 건 아무 코스나 올라와도 되고요. 여기로 와서, 여기로 와서, 여기 3번 보이죠? 여기로 가서, 싹 와서, 요 나무 사이를 통과하면은 성공되겠습니다. 자, 루크님이 도전합니다. 그렇죠? 네. 코스는 아무렇게나 정해서 와도 돼요. 골대만 통과하면 돼요. 루크님! 오! 일단 저기서 어려워요. 예. 아시님 이제 루트를 1번 코스 쪽으로 가다가 호핑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공략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오, 예. 아, 제가 볼 때 살짝 예. 간만에 토요팀과 합류한 어필님. 어필님도 이제 한 방이 있어요. 아, 아직 몸이 안 풀렸어요. 루크님, 요번에는 코스를 바꿨어요. 1번 코스를 이용하는 작전 되겠습니다. 루크님, 올라갔어요! 아, 여기가 어려워요. 파이프 통과가. 자, 다시님 다시 도전하고요. 아직까지 새로운 3번 코스는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자, 성공하면 세계 최초죠? 비교적 괜찮게 들어갔고요. 과연 아 없어요. 어, 오 필살기 각 좋아요. 아 이거 다시 골대 부른 우리 어저께 호주랑 할 때 골대만 뒤따 맞히더니 지금 골대만 맞히고 땡. 골대 맞았어. 필름도 지금도 이제 한 방이 있고요. 네. 아. 한혜님도 이 바이크로 도전합니다. 이 바이크고 저 바이크고. 이 바이크는요. 군님 다시 1번 코스를 이용하는 작전 되겠습니다. 조금 이쪽인데. 아 잘 꺾어. 아 오. 아 안 됐습니다. 별빈님 도전합니다. 별빈이 이 바이크.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바이크고 저 바이크고 기술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오 좋아요. 잘 들어갔고요. 꺾기가. 자, 설 전날 집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 다 나왔어요. 안 쫓겨나는 게 신기하신 분들. 이번에 작전 밑으로. 좋아요. 이번에 작전 좋아요. 아 잘못 들어갔네. 어필님 뭐야? 거기 뭐야? 어우 많이 왔는데. 한혜님 스프링 쿨러 새로. 한혜님 예능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새로운 코스가 하나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걸 이제 첫 번째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강해요. 결국 이제 이 바이크지만 기술 없으면 안 돼요. 그걸 하는 얘기. 이 바이크고 저 바이크고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 슬립. 예? 지금까지는 따시님이 가장 근접했어요. 따시님이 가장 근접에 들어갔고요. 좋은 호핑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 좋아요. 좋아요. 정확하게 잘 들어갔어요. 정확합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따시님이 성공하는 기염을 통과했습니다. 와, 야 집에서 쫓겨나더니 이런 캐릭터. 자, 루크님. 따시님이 이제 앞에서 성공을 하는 바람에 살짝 이제 김 빠진 표정을 짓고 계시고요. 잘, 아. 아이, 어필님이 의외예요. 어필님이 의외로 많이 갔어요, 아까. 앞에 있다가, 앞에 있다 뒤로 따라가. 그걸 안 하고, 후진, 아. 자, 필리핀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별빛님. 마지막 하면 성공하는 거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확률이 높아. 잘 들어갔어요. 좋아, 좋아. 확률 좋아요. 다시, 다시, 좋아요. 성공입니다. 아, 비교를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바이크 성공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바이크고 저 바이크고 기술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느님하고 겨울빛님하고 이제 갑장이고 하느님이 뭐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안 되죠. 실력이. 안녕히 가세요. 아, 안녕히 가세요. 본인이 스스로 안녕히 가세요. 땡. 자, 이제 루크님. 사실 이제 한 골, 두 골 먹고 나면은 살짝 긴장이 돼요. 지금 두 골 먹고. 많은 골을 넣어야 되는데.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 꺾여, 오, 오! 꺾을 수 없는 각에서 꺾었어요! 오! 오! 이야, 이거는 됐어. 대단합니다! 와! 토요 고수 세 분 다 성공했습니다. 멋집니다, 예. 자, 토마스님. 하느님, 좋아요. 어, 하느님, 좋아요. 아, 칭찬을 못해요. 하느님. 전 붙여야 되는데 나오셨고요. 저는 이따 저녁에 가서 붙이면 되니까. 좋아. 좋은 동작. 아, 간만에 19분 코스 루크님 한 방. 이건 너무 쉽게 하면은 참 인간미가 없어요. 예, 성공입니다. 필님. 고수들한테는 이제 비교적 쉬운 코스고요. 겨울빛님. 중급 코스죠, 사실. 뭐, 고수들은 이제 이렇게 한 방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찍습니다. 토마스님? 아, 잘못 들어. 여기 쳐다보질 말았어야 돼. 토마스님도 이제 같은 이바이 그래도, 같은 이바이 그래도 잘 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바이크, 저바이크 기술 좋아야 되고요. 따신님? 같은 입에 근데 겨울빛님 성공했어요. 자, 좋다. 계속. 좋아요, 좋아요. 계속 그냥 가. 가. 오. 야. 아니면 장애물로 넘어버려. 쪽으로 한번 가보자. 왜 떠들면서 타죠? 자, 이 바이크고, 저 바이크고. 네, 이 바이크, 저 바이크고 기술이 좋아야 돼요. 토마스님. 일로 가요? 야, 일로 가는 게 낫다니. 어. 어우, 잘 됐다. 좋아, 가. 됐어, 좋아요. 가. 예, 어필님 가,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가, 그냥 가. 성공각. 좋아요. 가. 성공각? 아, 이게 뭐죠? 성공. 아. 어필님. 따신님 아직 성공 못 했나요? 아이고야. 좋아. 아이. 박수 받았죠? 한이님. 됐어, 됐어. 아우. 왜 여기서 절절절절매지? 그러니까 이게. 따신님? 따신유, 이 코스 의외예요. 자, 필살기! 됐어. 좋아요. 예, 각 잡았어요. 따신님이 19금 예약하네. 따신님이 19금 예약해. 예. 제가 이제 19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관리번호 19번이에요. 19금 코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님. 아, 머리도 자꾸 꺼져 막히나, 왜? 어, 좋아요. 어필님, 요번에 각 잘 살렸고요. 그렇죠. 예. 어? 아이고! 깜몰 하면서 성공했습니다. 아. 이분들이 19금에 약해요, 내가 볼 때. 엄마, 엄마,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19금에 겁나 약합니다. 진짜 이거 큰일 났다. 따시님. 19 소리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걸리는 따시님 되겠습니다. 이 코스 이상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잘 들어갔어요. 예. 네. 아,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19 소리만 들어도. 어, 좋아요. 그대로, 그대로. 좋아요. 아이고. 아니, 그냥 막 가야 되는데. 19금에 약해요. 노인네들이라 19금에 약해요. 자, 이제 우리 산악 자전거 유저들이 이제 산을 타다 보면 요런 데를 만나요. 이렇게 뭐 뿌리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연습으로 올라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일로 꺾어서 일로 가서 조향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로 꼴대를 통과하면 되는데 좀 어려워요 이것도. 아, 어필님 이제 집안 청소 안 하고 나와서 아차산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루크님.
땡입니다. 오, 좋아요. 어, 별님 좋아요. 조향 미션이에요. 잘 들어갔어요. 아, 좋았는데. 산악 자전거 타면서 이제 이런 거 나온다고 다 끌고 다니면 이제 쪽도 팔리고, 이제 가오가 안 쓰죠. 성공이네. 어휴. 따시님. 아니요. 저를 호핑하다가 버필 못 해놨네. 근데 김새겠지만 여기 호핑 금지예요. 조향을 보는 거예요, 조향을. 아, 호핑 안 쳐줘요. 조향으로 충분히 됩니다. 루크님, 이 코스 진짜 오래간만인데. 됐다. 어, 좋아요. 조향으로 충분히 되는 곳, 골대 통과했습니다. 여기 골대가 좀 넓네. 토마스님,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좋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야? 성공입니다. 어, 토마스님 간혹간혹 그 의외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럼 같은 이바이크예요. 김을 좀 뺐죠, 토마스님이 앞에서? 네. 하느님이 토마스님이 앞에서 석을 죽였다 이렇게. 석 무장해 죽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길. 따시님. 따시님은 지나가는 길. 자, 까치까치 설날이라고 지금 까치가 엄청 울어대죠? 어? 어떻게 가든 되는 거죠. 어, 내가 있으면 쉬운 거야, 내가 있으면 쉬운 거야. 결핀님. 내가 있으면 쉬운 거야. 어? 같은 이바이크인데, 결핀님 여기서 또 약한 모습. 어, 미안해요. 이제 토마스미, 스님이 이제 의외로 성공을 한 거죠, 의외로. 그러니까 나도 석이 죽어갖고 지금. 그게 장애라고, 커브. 그게 아니라 아까 룩. 따시님? 이번엔 됐어. 좋아요, 안정적이고요. 예, 네, 좋아요, 예. 네. 아, 칭찬을 못해요, 칭찬을 못해. 앞에서 토마스님이 성공을 해갖고, 다들 이상하게 속이 죽었어요. 좋아요. 잘 깨끗해요. 아직까지는. 와. 반칙입니다. 반칙이요? 코스 이탈. 오비 되겠습니다. 오, 아웃 오브 바운스. 루크님이 성공했고. 여기 성공할 거야. 토마스님이 성공했고. 네, 그죠. 포기. 아니. 압박장가 들렸다. 이상하게. 이런 코스가 아닌데.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됐어. 설마 여기서, 야, 골대가 넓어서 무난히 성공하는 따시. 어, 어, 필름 좋아요. 이번에 어, 깔끔해요. 됐어. 아, 코스 좋고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침착하면 돼요. 됐어요. 자, 깔끔했습니다. 성공입니다. 큰일 났어. 의외로. 넘어지도 넘어, 안 넘어지는 분인데. 아, 집중도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예. 겁나 집중.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땡입니다. 자, 이제. 하느님, 살짝 흔들렸는데? 하느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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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끝입니다. 땡 되겠습니다. 진짜 지금 보니까 여기 소나무들은 왜 다 누워있죠? 이리 선수는 이걸 보고 이제 누워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행복한 소나무. 자, 행복한 소나무의 직진 코스. 오! 내가 요거 왜. 자, 어필님은 이제 새로 생긴 뉴 코스.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네. 좋고요. 성공하면 여성 세계 최초입니다. 오! 아깝습니다. 아, 조향으로. 아. 어필은 여기서요. 바로 뛰지 말고. 저 바위로 올라가요. 훨씬 빨라. 바위로 올라가면 훨씬 편해. 바위로 올라가면 되게 편해. 다시님. 바위로 올라가서. 바위로 올라가. 좋은 작전이에요. 예. 좋아요. 됐어요. 각 나왔고요. 성공입니다. 아, 한 방에. 오늘 하루 오늘 이상하네. 막 한 방에 막 하고. 아이가. 하느님 잘 달아요. 하느님 위치가. 예. 결핀님 직진.
좋아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것도. 여신이 직진 미션. 쉽지 않지만, 아, 살렸습니다. 성공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이것도. 필립. 쭉 올라가는 게 좋은데, 아! 전문용어로 나가리 되겠습니다, 나가리. 나가리, 일본말 하죠. 나가리? 뭐 이렇게, 물음표죠, 물음표. 나가리? 가세요. 필립. 이따 집에 가서 전 부칠 거예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필립. 아, 어, 빠졌던 페달을 다시 꼈고요. 달렸어요. 좋아요. 예. 너무 많이 뛰는 것보다. 좀 더 가서 호핑. 아, 그냥 꺾을 생각이죠? 아니야, 그냥 꺾는다고? 아, 어려워요. 아, 여기서 위에 거 따라가, 따라가. 아우, 여기 엄두도 안 나. 어, 엄두가 안 나. 좋군요. 좋아요, 예. 여기가 이제, 과연, 아! 겨울빈이.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이바이크는 불리해요. 저 23kg. 저걸 갖고 투표를, 아. 됐어요. 예. 네. 이렇게 출발시켰고요. 아, 호핑 작전으로 들어갔어요. 아이. 님 직진 미션. 어, 좋아요. 어. 될 듯, 될 듯. 이제 따시 님이 해 버리니까. 예. 그다음에는 이제 됐다. 어, 저 아! 앞에서 이제 따시 님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저번에 연습 많이 했잖아. 필립? 그럼 아까 처음에 포켓이 됐어. 됐어요, 됐어. 예? 됐어, 어필님 가방 좀만 더 가서. 과연 어떤 작전이냐? 아, 그럼 좀 쭉 가서. 자, 됐어. 천천히. 성공각 나오나요? 됐어. 조금만 더 앞바퀴 쪽. 아유, 일로 앞바퀴만 왔으면. 결승님. 조향으로 있네. 여기를 못 꺾어요. 그래서 호핑을 꺾게 되는데, 이 바이크 23kg 아, 호핑한다는 게, 오, 여기까지. 따시님이 앞에서 속, 따시님이 잘못된 거야, 이건. 아, 요번에 침착해요. 예, 네, 요번에는 루크님 많이 침착했어요. 어, 각 좋아요, 각 좋아요. 어, 좋은 작전, 아! 어, 이제, 토마스 님이 이 코스 이름을 따시 님이 잘못했네. 로 정하자고. 따시 님이 잘못했네. 따시 님이 잘못한 것 많네. 따시 님이 잘못했네. 루크님 표정이 지금 장난 아니야. 따시 님이 잘못한 거야, 이거. 내가 봐도. 따시 님이 잘못했네. 근데 조금 전에 루크님 할 때 작전이 참 좋았어요. 들어오고요. 여기서 이제 방향을 틀었으니까 여기서 뛰었거든요. 아, 따시님이 잘못한 거야, 이거. 별빛님 이 바이크. 아, 저 23kg 갖고 호핑을 날렵하게 하는 건 정말 엄청난 건데. 그래도, 오, 살렸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아, 따시님이 잘못했네. 왜 앞에서 성공을 하고. 아. 어필님. 여성 세계 최초에 도전합니다. 강만 나오면 됐어요, 됐어요. 좋아요. 자, 이제 루크님 작전으로 한번 조금 더 가고. 좋아요, 예.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 슬립이. 슬립만 이겼으면 되는 건데. 루크님, 지금, 내심 심각해요. 루크님. 좋고요, 됐고요. 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 자, 이제 따시님이 성공했고요. 이거 뭐 10번, 20번 해서 성공하면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찬스를 줍니다. 와. 땡입니다. 어, 빌리. 어, 살렸어요.
침착하게 살리면 돼요. 살리면 돼요. 예, 네, 됐어요. 각 좋고요. 좋아, 좋아, 좋아. 잘하면 여성 세 개의 최초가 나올 것 같아. 아,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자, 이제 루크님 이번에 성공 못하면 이 코스 따시님이 잘못한 날은 그냥 남는 거예요. 과연 따시님 의문의 1승일지. 아, 상황이 안 좋죠? 아, 여기까지입니다. 따시님 의문의 1승입니까? 아니면 실력입니까? 실력입니다. 네. 루크님, 이제 직진이라도 성공해서 체면을 살리는 따시님이 엄청 잘못한 하루. 아, 제가 볼 때도 약간 의문의 1승. 직진. 직진도 어려워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오! 잡아, 잡아, 잡아! 모양새 많이 빠집니다. 아무튼 아니, 이것도 안 돼. 다시 따시님이 확실히 잘못했네. 아니, 너무 많이 빠져. 모양 빠지고. 점점 안 되는 루크님. 어필님. 이제. 집중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예. 저녁에 전 부치러 가실 분. 아이고! 루크님, 직진. 직진이라도 해서 체면을 살려야 돼요? 살려, 살려, 살려! 아이고, 마지막까지도 체면이 안 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치료하게 해야지. 좋아요. 그렇죠. 아, 깔끔한 동작으로 성공했습니다. 따시님. 따시님 또 사고 쳤어요. 따시님이 앞에서 계속 누구한테 왕 부담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 실패입니다. 자, 누구한테는 이제 원망스러운 바위죠. 좋아요. 아, 겁을 냈어요. 그냥 연속 동작으로 치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전에 이제 산땡땡님이 둘이 와서 방탄도 없이 하다가 다친 뭐 그런 것이죠. 누구한테는 원망바위. 하지만 방탄이 있으면 안전해요. 좋아요. 이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야. 다시. 네. 따시님이 앞에서 계속 성공을 해갖고 왕 부담을 주는 그런 하루예요. 좋아요. 깔끔한 동작으로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네. 어필님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방탄이 있으니까. 연속 동작.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루크님. 왕 부담만 펼쳐내면은 비교적 쉬운 코스인데. 됐어. 왕 부담 되겠습니다. 왕 부담. 훌륭하신, 훌륭하신 방탄맨을 여러분은 지금 감상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조가 끝나진 않았어요. 자, 저희가 이래서 방탄을 훌륭하신 분을 모셔서 스카우트에서 세우는 거예요. 진짜 잘했습니다. 야, 나는 했는데 놔줘야 되는데 안 놔줘. 아우, 나이스야. 오히려 방탄맨이 긴장해보기 처음. 한인님, 방탄 기진맥진 했어요. 방탄 쓰면서 기진맥진 해보긴 오늘 네,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시선. 좋아요, 좋아요. 아이, 서두르지 말고. 예.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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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잡아요. 별빛이 오늘 따시님 때문에 왕 부담 피해. 좋아요. 아, 뭔가 계속 오늘 어긋나네요. 네? 까치까치 설날 미션하고 전부치러 가야 되는데 따시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겨울빛님. 따시님이 잘못했네. 또 잘못했네. 따시님이 또 잘못했는데 됐습니다. 성공입니다.